충북지방경찰청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새로 임명된 간부가 전 근무지에서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인데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은 충북경찰의 서열 2위의 자리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에 발령된 A 경무관은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이 지역의 한 식품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는데 A 경무관을 비롯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A 경무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. 최근 A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닙니다.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양형상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.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 경무관이 충북경찰청 서열 2위인 1부장에 전보된 걸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비위 혐의로 입건된 간부에게 업무 보고와 인사평가 등 주요 임무를 맡기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에 A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계급정년에 걸려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충북경찰 내부에선 8월부터 공석이던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 자리가 결국 땜질 인사로 채워졌다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 같은 논란 속에 A 경무관은 내일 충북지방경찰청에 첫 출근할 예정입니다. CJB 뉴스 진